SCP-187은 20대 중반의 백인 여성으로 겉으로 보기엔 조금 말랐을 뿐 전혀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녀는 두 개의 시야라는 별명답게 SCP 중에서도 아주아주 희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인데요. 즉,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어쩌면 모두가 꿈꾸는 부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187은 자신의 능력을 상당히 싫어하며 항상 비명소리를 달고 사는데요. 이는 187의 능력에 다양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 먼저 187이 가진 예지 능력의 범위는 187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187은 자신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온오프 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187은 대상에게 일어날 비정상적이거나 부정적인 변화만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가령 187은 5명의 사람 중 누가 옷을 갈아입을까요? 라는 문제는 맞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이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딱히 비정상적이거나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5명의 사람 중 누가 총에 맞을까요? 라는 문제는 100% 확률로 정확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187은 디계급 요원이 총에 맞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지만 이미 총에 맞아 다치거나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외에도 평소 항상 반지를 끼고 있던 X박사에게 왜 오늘은 반지를 안 끼고 있냐고 물은 다음 날 X박사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말을 들었으며 D계급 인원의 머리에 있는 큰 구멍을 보고 죽음을 예측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부정적인 미래만큼은 정확하게 예지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하지만 187은 때때로 자신이 본 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 날은 D계급의 Q라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어있죠? 라고 물었고 얼마 후 Q는 SCP-120의 실험 중 우주 진공 공간에 노출되며 온몸이 부풀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이렇듯 187 스스로도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재단 역시 미래를 볼 수 있는 187 능력의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충격적인 미래도 볼 수밖에 없는 187. 이 때문인지 187은 수시로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며 때때로 스스로 눈을 뽑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현재는 187의 안전을 위해 구속복과 벙어리 장갑을 착용시켜 스스로를 해치려 하는 시도를 막고 있답니다. 또한 동시에 187의 정서불안 증세가 심해질 때를 대비해 상시 187 전담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렸던 187의 건강회복에도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답니다. 187은 모든 음식들이 똥으로 보인다며 밥 먹기를 거부했고 심지어 물마저도 오줌으로 보이는 탓에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현재는 눈을 가린 채 누군가가 밥을 먹여주는 방법으로 영양실조에서 벗어나 서서히 건강을 되찾고 있답니다. 이처럼 재단은 187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돌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187의 능력을 활용할 만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사실 초창기만 해도 재단은 187에 대해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답니다. 미래를 본다고는 하나 제약도 꽤나 많은 데다 특히 스스로가 능력을 제대로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능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격리실을 부수고 나오려는 캐테르 등급 SCP의 탈출 시도를 예지해 탈출을 막아내는 데 도움을 준 이유로는 본격적으로 예지 능력 활용 방법을 찾고 있으며 현재는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SCP를 보여주고 187에게 보이는 모습을 참고해 제거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자는 의견이 제시, 이를 검토 중에 있답니다. 또한 187은 종이로 보는 시험이나 IQ 테스트의 경우 정확한 정답이 적힌 채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총 4번의 IQ 테스트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음에도 그녀는 보이는 정답을 그대로 적었을 뿐 이게 왜 정답인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실험 결과, 이는 187이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언어로 된 테스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재단은 이를 활용해 현재까지 해석이 불가능했던 문서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대상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존재, SCP-187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래를 볼 수밖에 없는 187의 예지 능력. 이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